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하고. 근데 품을 수가 없잖아요. 품을 수가 없지. 김정호 씨가 김치가 아니야. 커서. 애쓰면 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머니가 보시기에 아이비 아직 이제 결혼 전이고 영이 있고요. 여기 은영 씨 봐세요. 어머니. 은영 씨. 이영자.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이렇게 네 분. 예, 예. 네, 이렇게 네 분이. 전 영자 씨 좋아요. 오. 내 팀에 저한테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주연은 동호 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마음이 문제죠. JK. 이상형이요? 네. 아, 여기 계신 분들 다 근데 각자 매력이 너무 좋죠. 아니, 그래도 굳이, 굳이, 굳이. 한 명만. 그러니까, 아니, 누구냐고! 아, 얘기를 해보라고요. 아이디어, 은영이요. 나야, 연희는 설마 아니겠지? 아, 어머니, 이 여자의 속사는 이만 경림이 알아요? 어머니도 속 잡은 적 있어요, 남자 때문에? 그건 없긴 하는데, 그건 없긴 하는데, 그냥 이영자 씨를 쳐다보니까 속이 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 똑바로 말하세요. 이영자 씨가, 아. 이영자 씨가, 아. 아담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아담하세요. 지금도 저에 비하면 되게 아담하죠. 아담해요. 네, 아담. 제가 손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무엇보다는 겉으로는 절대 방송하면서 되게 막 털털하고 이래도 속은 되게 여릴 것 같아요. 어떡해. 여자. 이럴라 그런 게 끝까지 여쭤본 건 아닌데 되게 은영이 어머니하고 아이비 어머니한테 미안하네요. 이제 됐어요? 예. 두 분 넘어가죠. 예. 아유, 고생하셨어요. 어렸을 때 도옥 씨는 어떤 아이였는지가 궁금해요. 고집이 좀 셌어요. 고집 셌어요. 어떤 고집이 셌는데 제일 느낀 게 언제냐면요. 버스를 타고 강남구청 앞으로 지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네. 애기니까 엄마들이 앉아있기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애기야 이리 와라 내 무릎에 앉아 이제 이러고 얘를 불렀어요. 근데 얘가 딱 하는 말이 엄마도 그러는 거예요. 엄마도 같이 앉아야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 자기만 안 앉고 엄마랑 같이 그러니까 당신 일어나라 이런 의미죠. 그래가지고 데리고 내려버렸어요.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엄마도 안 해. 엄마도 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엄마랑 같이 앉겠다는 거예요. 무장창 때렸어요. 이 토크의 마무리를 훈훈하게 영재 씨와 김동욱 씨 이제 포옹하면서 기승전결 늘 싫은 듯 그냥 그래도 저기 그럴 때 그냥 해요. 왜 그래요 진짜. 왜 그래요 진짜. 아 그러면 아담한지 안 아담한지. 아 그러면 진짜 내 인생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어머니만 괜찮으면 빼고 해달라고 그럴게요. 빼고 해달라고 그럴게요. 괜히 남이 아들한테 피돌리는데요.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영재 씨. 예. 너무 행복해 네. 보여요. 진짜 오늘 방송이 쉽지는 않겠네요. 영재 씨가. 네. 홍진경 씨, 지금 이영재 씨의 저런 지금 모습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요? 예. 무아지경이죠. 태우를 김경진 씨가 전화하셨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맞추신 거 아니죠? 말이야. 네.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선발 웨이브. 예, 가장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